자,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사이에는요,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. 앞서 지난 금요일이었죠. 대한의사협회 박영원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와 관련해서 그만 나대라, 그럴 거면 의대를 갔어야 했다, 장기 말이 플레이어인 줄 알 착각하고 있다라면서 간호협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1차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. 자, 이튿날 또다시 글을 올려서 자신을 비판하는 동료 의사들에게도 내부적으로 소설을 쓰고 뒷담화를 한다라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글이 기분 나쁠 거라면서도 간호법 제정으로 자리를 내주는 전공의들은 더 기분 나쁠 거라며 전날 논란이 됐던 그만 나대세요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도 했습니다.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앞서 논란이 됐던 글에는 왜 그럼 의사들은 간호사들에게 그동안 일을 떠넘긴 거냐, 또 덕분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도 욕먹겠다, 또 환자와 동료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글이라면서 비판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의사단체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는 여전히 간극이 커 보입니다. 지금 이 뉴스였습니다.